2021학년도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관련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내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금액은 1인당 30만 원.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새롭게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맞춰야 하고 각종 참고서와 문구류,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학교 배정을 받고 등록과 함께 신청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입학 지원금은 내년 2월 말쯤 지급되며 지원금으로는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는 구가 틀려서 어떤 학생들은 교복 지원금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못 받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5개 전체가 모여서 해소했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입학 준비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405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며 마포구와 금천구, 강동구와 중구 등 이미 교복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4개 자치구는 사업이 통합되거나 관련 예산을 다른 정책에 사용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천선입니다.